오늘 어떤 간증 4293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못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자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우르와 갈대 하란 땅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오랜 자기 부모와 친척과 형제 자매들 다 떠나서 그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거기에는 그 가족들 식소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길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침략자들도 있고 공격하는 침략자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추위와 또 더위와 기근과 물 부족 그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쌓여 있겠죠. 그리고 이게 기존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낯선 곳 더군다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브람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 식소를 데리고 정처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그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기초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이 믿음이 없거나 순종이 없는 사람이 왜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그 무작정 집을 떠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행지에는 맹수나 약탈자나 기근, 식수 부족, 추위, 더위, 환경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지금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헛소리일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래된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침략하고 너무 이게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이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된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 미디안과 싸우게 만들죠. 그런데 미디안은 14만 5천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때 보통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은 300명 군사하고 14만 5천 명의 군사는 게임이 안 되죠. 그것은 처음부터 그것은 지는 게임이었어요. 그렇지만 미디안은 이게 마귀 사탄인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진정한 음성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온 들이 이슬에 젖어 있고 이 양털 뭉치만 보송보송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온 들은 다 젖어 있는데 양털만 보송보송하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양털이 젖어 있고 온 들은 보송보송하게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양털마저 젖고 온 들이 다 물기가 하나도 없이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런 다음에 기도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인간은 눈으로 볼 때는 14만 5천 명하고 300명이 싸운다면은 그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그런 전쟁터로 목숨을 내걸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기도는 떠났다고 사사기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그 군사들을 3만 2천 명의 군사들을 저기 축소시킬 때 그 사람들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다 자기들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고 그래라. 뭐 집에 결혼을 했든지 뭐 가축을 새로 샀든지 땅을 산 사람이 있거나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다 보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그 전쟁을 두려워한 사람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지금도 한 2만 명이 떠났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직도 많다. 14만 군대하고 한 300명 정도의 군대가 그 싸운다면 아주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게 많다. 이번에는 그 가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엎드려서 물 마시는데 막 집중하는 그런 사람하고 또 그 엎드리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혀로 핥는 사람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라. 이쪽하고 저쪽으로 분리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막 엎드려서 물 마시기에 정신없는 사람 물가에서 그 사람하고 핥는 손을 움켜쥐고 사방 두리번거리면서 핥는 사람 중에 엎드린 사람 다 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물을 마실 때 만약에 적이 나타난다면 엎드려서 물 마신 사람 다 죽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군에서 적군이 있는 그런 주변에서 자기가 목마르다고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고 손을 움켜잡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혀로 핥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움켜지는 사람에서 300명을 뽑은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래서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길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때 기드온은 그 300명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갔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갔겠죠. 그리고 그 싸움이 승리했다고 기드온이 승리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만약에 14만 5천 군대를 이 이스라엘 14만 기드온의 14만 5천 군대가 같이 싸웠다면 50% 50%죠. 50대 50이죠. 뭐 절반은 이길 수도 절반 질 수도 있는 확률이지만 14만 5천과 300명은 그건 100% 14만 5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모든 걸 볼 때 인간 눈으로 계산할 때. 그렇지만 기드온 군대는 300명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드온 군대가 300명으로 14만 5천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건 오직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기드온이 나갔지만 하나님이 등 뒤에서 함께 계심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모든 일을 그렇게 무모하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자신이 잘났어요. 자신이 다 계획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을 짜고 그걸 실행하고 거기에 빈틈없이 모든 걸 다 짭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이 한 것들에 많은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실행할 때
10가지면 80%가 실패라고 한 20%가 성공하겠죠. 대부분 확률이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 거의 80%는 실패를 하고, 또 한 20% 정도는 그 확률상 성공을 합니다. 모든 사업에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앞을 내다보더라도, 인간이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 식소를 데리고 무모한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또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는 그런 기초가 됐죠.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축복받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치밀한 계획을 짜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지만 많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쯤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얼마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풀어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만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가라라고 허락을 했지만 지금 그또 보내놓고 생각해 보니 엄청난 자기 노동의 노예들을 그냥 공짜로 쓸수 있는 노예들을 풀어준 거에 대해서 잘못 자기가 착각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도록 뒤쫓아서 군대를 막 기마병들을 말탄 군대들 보내죠. 수레를 끌고 막그 뒤쫓아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느리느리 수십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뒤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를 걸음을 따를 수가 없죠. 엄청난 속도로 말이 질주하고 쫓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 막 칼을 들고 화살을 들고 쫓아오는 그 군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홍해바다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홍해바다가 쩍 둘을 나눠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가 마른 땅처럼 양쪽으로 벽이 돼서 물기둥이 생기면서 쫙 길을 열어주니까 그걸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애굽 이제 군대가 말탄 군대가 거기를 막 뛰어 들어오죠. 같이 뒤쫓아오죠. 그래 바다 한가운데에서 좀 애굽 군대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두 개를 다 이렇게 겹쳐서 그들 다 수장,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수장시켰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서 다 수장됐어요. 이스라엘 저 민족만 그딱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발을 뗀 순간 그들은 그 홍해바다 가운데서 전부 수장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살 길을 주고 피할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브람은 그알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저기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가는 길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뭐, 그중에는 동기도 있고, 뭐, 목회자도 계시고, 그래요. 뭐, 하다 보면 어려움 닥치면은.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갈 바를 몰라요. 내 자신도 갈 바를 모르고, 그다갈 바를 모르죠. 그런데,
인생은 각자 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다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127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주죠. 사람이 이렇게 집을 세울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성을 지키고 군사를 해서 땡둘러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 그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들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다 치밀하게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밟아버리거나 불어버리시거나 자기 인간의 힘으로 갈 때는 많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참 그 길이 순탄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와 뒤에는 넘실거리는 그 참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 올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살아갈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35년 동안을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수로부터 Y 기업으로부터 경제적으로부터 조이고 뭐 위험에 빠뜨리고 직장과 사업장을 망하게 하고 부동산을 갖다가 함정을 빠뜨려서 사기를 저기 올무에 걸리게 하고 뭐 세입자들이나 그 부동산들을 매수해서 온갖 함정을 빠고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또 기촌집 주변으로는 우리가 맨 처음에 기촌할 때는 전부 그 집에 뭐 저 띄엄띄엄 집이 세 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뒤로 뭐 네다섯 채씩 갖다가 새로 생겨가지고 다 하수인을 심어놓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독가스를 보내고 연기를 피워서 그 독가스를 맡으면 온 식구가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막 가슴에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독가스를 우리 집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가스 피우는 사람은 동네를 떠난 여기에 연고를 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달달히 봉급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밟아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를 끼친 사람. 그래서 그런데 중학교 동창, 중고등학교 동창부터 시작해서 뭐 주변에 모든 내 주변에 우리 집 주변은 전부 다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두 어디를 가든지 도청을 해가지고 함정을 파고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다 계략이 다 짜여 있고 우리가 이제 위험에 빠져서 112에 신고하면은 112에 신고한 경찰이 30분이 돼도 안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Y 기업이 그 경찰 매수하고 있어서 40분 후쯤 도착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서 이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늦는다. 네. 그래가지고 경찰이 도착해서는 주소를 잘 몰랐다고 3번인가 4번을 우리 주소를 알려줬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올무와 함정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원수의 뇌물 앞에 또는 정신조종에 당해서 전부 다 무너지고 나와 적이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35년 동안 이렇게 내가 참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 원수의 함정과 올무에 돼 있고 내가 전화를 하면 이미 그쪽에서 내가 약속된 그 사람은 다 원수로 변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내가 가는 그래서 누구한테 나는 생전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되고 뭘 어떻게 하는데 나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될지 상담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뭐, 무슨 동기 목사님이나 무슨 주변의 모든 종들한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킬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장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원수와 한편이 돼서 고통을 주고 이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하고 내 등 뒤에서 칼을 찌르고 온갖 악행을 하고 조롱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이 나와 동행하신다면은 참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원수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란 땅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 하란 지방을 떠났던 것처럼 저도 참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 모든 사람은 다 배반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을 참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울자를 보내세요. 동서남북에 도울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형통케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항상 인간의 계획은 다 헛수고예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도록 주님께 내어주시면 주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목적지까지 참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성공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293의 주제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